오늘 아침은 어제 사왔던 펌킨파이랑 아이스 드립커피 내린 거랑 같이 먹으려고요. 오늘은 원단에 프린트를 해야 돼서 외출을 해야 되는데 밖에 미세먼지가 진짜 진짜 심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오겠습니다. 이 원단에다가 프린트를 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봬요. 안녕하세요. 난 뭐 먹지? 엄청 비싸다 근데 라면? 먹겠습니다. 진짜 한강 보기 딱 좋은 날씨다. 로션으로만 케어하세요? 셀리턴을 모른다면 그럴 수 있죠.
갑작스럽게 미팅이 잡혀서 짐을 싸보려고요. 갑작스럽게 미팅이 잡혀서 2박 3일로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급하게 싸서 짐을 잘 챙겼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체국에 보내야 될 물건이 있어서 우체국을 들려보려고 합니다. 그때 土曜日までは 配達 行くんですけど もしずれ込んだらちょっとこの辺りは 書いてもらって、こちらが東京の住所 でこちらがお客様のご住所書いてもら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クソやし。 普通郵便。 현재 위치 절로 올라가서 슥 보고 오면 되겠다. 와, 모래다. 와, 진짜 멋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포켓몬 스티커. 포켓몬 스티커를 주셨어.
ストベルトお締め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미팅을 다녀와서 이제 가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원단 샘플을 갖고 오게 됐고요. 너무 급하게 다녀와서 사온 건 없는데 마트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타코야키 재료를 팔길래 이렇게 세 개의 재료를 사봤어요. 다음에 문어를 사와서 한번 타코야끼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이건 면세점에서 산 어피치 블루투스 스피커고요. 제가 에어팟은 아직 없는데 케이스가 너무 귀여워서 케이스를 충동 구매하게 됐어요. 케이스를 먼저 사게 됐네요. 출장 다녀와서 마그넷을 사왔어요. 지금 한번 열어보려고요. 얘는 요괴 마을에서 사온 요괴 마그넷이고요. 이건 도토리 사고에서 사온 모래 마그넷이에요. 이제 냉장고에 붙여주려고요. 빠져서 컵라면이랑 불닭만두 구워 먹으려고요. 이게 그 동영상 보는 생일 하는 거 네네 그렇죠 그때 같은 거 그런 건 못 하는 것 같은데.